노래 듣고 왔습니다. AOA의 네. 단발머리 듣고 왔고요. 어, 뭔가 편지를 한 자씩 적으라니까 지금 벌써 되게 시험 분위기, 어, 다들 되게 길게 적어주시네요. 근데 사실 벌써 시간이 한 5분 정도밖에 남지 않아서 네. 다 쓰신 분부터 천천히 그냥 쭉 음악과 함께 읽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한 명 하면 호명보다는 전 그냥 가만히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해 씨가 다 적으신 것 같아서 네. 동해 씨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솔직히 저는 너무 길게 쓰면 눈물이 날 것 같아서 짧게 썼습니다. 네. 뭐, 형을 처음 봤던 그때 그 파마 머리를 저는 잊지 못합니다. 같은 팀을 할 거라고는 생각조차 못했는데 이렇게 뒤돌아보니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생각해보니까 형이 우리 팀에 있는 게 정말 어느 그 누구보다도 더 빛나는 자리 같고 흔히 말해 신의 한 수인 것 같습니다. 네, 형을 단 한 번도 멋지지 않다고 생각한 적도 없고 형을 뭐 좋아하지 않은 적도 없고 지금까지 옆에 있어서 너무나 고맙고 뭐 앞으로도 고마워할 거고 같이 많이 싸우고 뭐 같이 많은 그러한 트러블도 많이 있었지만 그것조차도 같이 함께 있었기에 대해 너무나 좋은 기억이었고 앞으로도 좋은 기억 많이 만들 거고 남자로서는 뭐 너무나 믿는 형이고 사랑한다는 말 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강인이 네, 강인 씨요. 신동이 아닌 동희야. 6년 3개월 참 너에게는 집보다도 익숙한 이 스튜디오를 잠시 비운다니 모든 사람들이 아쉬워하고 그리울 거야. 매일 밤 12시에 널 만나는 게 익숙하셨던 분들께 약속해 꼭 다시 오겠다고. 멤버이기 전에 심타의 한 명의 애청자로 형 역시도 신동이를 기다릴게. 최고의 DJ와 같은 팀이자 같은 멤버라서 너무 행복한 강인이 형이 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형, 난 이제 12시부터 2시까지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도무지 모르겠어. 이렇게 두고 가면 어떡하라고 바보야. 머리로는 있겠지만 내 심장은 아직도 형을 기억한다는 거 모르겠어? 솔직히 나 자신 없어. 나쁜 사람. 그래도 형의 행복을 빌어줄게. 잘 가요, 내 사람. 감사합니다. 시간이 별로 없어서 예 네, 다음 규현 씨. 네. 신동 안녕. 내가 동생인 걸 들키지 않기 위해 반말하는 걸 이해하려. 활동 기간 동안 콘서트나 무대들을 위해 동선을 짜고 멤버와 팀을 위해 희생해온 거 알고 있다. 참 고생 많았고 우린 그래도 가끔 만나 재밌게 놀기도 했고 스타크래프트 2 나왔을 때 서로 헤드셋 끼고 즐겁게 했던 기억이 새록새록 떠오르네. 근데 스타2는 재미없었어. 저희 상표명 너무 막 얘기하신 거 아니에요? 6년간의 라디오 매일매일 하느라 고생했고 지금이 마지막이라 생각하지 말고 새로운 시작을 위해 잠시 쉬는 거라고 생각하렴. 조만간 깔끔하게 놀자. 뮤지컬 보러 와. 감사합니다. 형민 씨. 네. 라디오 DJ를 이렇게 오랜 시간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을 텐데 대단하고 자랑스럽다. 나도 경험해봤지만 나보다 훨씬 오랫동안 가족처럼 지낸 심타 가족들과 마지막 인사를 한다는 게 많이 아쉽고 서운할 거라 생각해. 그동안 잠도 못 자고 고민에 빠져있고 마음이 힘든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힘든 것도 숨겨가면서 이렇게 온 시간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고 너한테 행복한 추억으로 남을 것 같다. 그동안 수고했다. 이 말을 하고 싶어서 졸려도 왔다. 친구야. 고맙다. 동희 형. 아, 정말 존경스럽고 세상 대단하게 느껴지네. 건강 잘 챙기고 심심타파는 끝나지만 신동희 형의 목소리를 라디오에서 나중에 꼭 다시 들려주고 청취자들과도 다시 만났으면 좋겠다. 사랑하고 신동희 형 미안하고 늘 고마워. 감사합니다. 뻔했는데